이게 여러분들 많이 쓰시잖아 이거. 근데 네. 이 꼭지가 이게 톡 이렇게 빠진다고요. 빠지면 어떡해? 이거 빠지면 터치돼요? 어, 돼! 어, 근데 기스가 난다는 거. 그렇지, 기스가지. 어, 여러분들 이거 본드로 붙여서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. 아, 알겠어. 네, 어떤 분은 이게 대가리가 날아간 분도 있는데. 나. 네, 되게 불편한 게 주행 중에 이거를 이렇게 켜야 된다는 거예요. 뭐 익숙해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? 그렇죠? 아, 근데 이 꼭지가 날아간다는 단점이 있다, 네. 있잖아요. 꼭지도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, 이거. 예. 별로 안 좋네.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보러 갔다 온 거 아니겠어요? 2주 된 거 같은데. 2주가 됐다고요? 타보니까 어때요? 잘 나가고 승차감 괜찮고 소리 별로 안 크고 같은 125cc인데 뒤에서 따라오시잖아요. 내가 훅 당기면은 쫓아올 수 있는 힘은 있어요. 근데 안 쫓아오는 거죠. 무서워서. 그럼 힘이 모자란 건 아니냐? 그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시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빠르잖아요. 왜냐면 내가 말하는 타이밍을 아니까. 만약에 그게 수월하게 쫓아다닌다고 하면은 가속감이나 같은 125cc가 좀 힘이 좋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.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다른 인기 종들을 네. 주로 타다 보니까 많이 묻혔죠. 매물도 많이 없고. 나는 연비 아까 전에 계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40km가 넘어가면은 TCX도 연비 좋은 걸로 소문났는데. 제가 똥 마려서 가는 거죠. 똥이 엄청 마려서 잠깐 손나고 가요. 저도 화장실이거든요. 아, 50이 마려웠겠지, 소변이. 어머, 급하게 끼워가지고, 잔뚱이야. 어? 굉장히 안 빼고 갔잖아요. 아무튼 그랜드 플라노는 디자인도 뭐 괜찮고, 전혀 성능도 괜찮은 것 같고, 수납도 일단 뭐 다리 간격이 넓어서 장보거나 물건 넣을 때도 편할 것 같고. 그러니까 저게 옛날 스쿠터들은 발 앞에 공간이 항상 있었거든요. 근데 저 PCX부터 저기가 없어졌어. 아, PCX도 옛날 거인 저기 있었다고? PCX 옛날 거가 아니라 PCX. 처음 나왔을 때부터.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은 좋아졌다고 하는데, 그렇게 따지면 저게 그랜드 필라노가 연비가 좀 낮아야 되거든요. 근데 오히려 연비가 그렇단 말이야. 많이 안 타봐가지고 천천히 다닌 것도 있지만. 저거, 할 거 없잖아요. 저 담배 안 피우겠지만 저렇게 할 게 없어. 귀여운 친구네. 제가 가만히 있다가 핸드폰부터 집에 가는 거예요. 아, 커피라도 한 잔 먹기는. 이제 또 어디 달려야지. 달리러 나왔는데. 연비가 저렇게 40km까지 나와버리면 조그만 미니 전기차 있잖아요. 그런 걸 타는 의미가 없어. 전기차의 그 불편함들 있잖아요. 충전소 찾아야 되고 뭐 충전하는 동안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이륜차를 그냥 타고 다니는 게 바로바로 기름도 바로바로 출발하고 경차 기준으로 연비가 15km 나온다고 봤을 때 벌써 한 3배에 가까운 연비잖아요. 좀 속도가 나는 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풀페이스를 쓰네. 그럼요. 헬멧이 들려요. 아, 바람이 들어와서 헬멧이 들려. 쓰시는 헬멧이 시끄럽다고요. 너무 시끄러워. 풀페이스가 소음이 덜하고 그 중에서도 여기가 이게 턱, 여기가 이게 딱 가려지는 게 있어요. 그럼 이제 이렇게 바람이 안 들어와요. 그럼 이 공간에서만 말할 때. 속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안 들려요 막 이러잖아요. 그렇게 초보들은 내 초보한다고 했죠. 초보들은 저거 통 떨어뜨려. 나도 이 타고 내리는 루틴이 아직 정립이 안 됐어. 이런 거 보면 문제라니까. 기변을 하고 싶어지잖아. 어? 저 내 눈에는 예쁜데. 그럼 저런 것도 보면 어? 라이더의 성질 오면 안 되는구만. 아. 1년 동안 타면서 이솔 따세요. 어차피 보험 때문에 1년 무조건 가야 되니까. 이런 거는 이제 안 잠글 때는 아니 안 잠글 때는 살짝 나와요. 이런 데 대충 넣는 거 같아요. 아직 빼거란 말이에요. 그런 거예요? 그래도 무뚝으로 다니냐? 무뚝으로? 무뚝으로 다니는 거야? 무뚝. 제 집에? 벌금 면피용으로 자기만 쓰고 여친 안 씌워주는 거지. 아. 굉장히 이기적이죠. 그러게. 저 정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. 그럼 사줘야지. 잘 챙겨야지. 그럼. 그냥 타고 있는 여친은 뭐야? 보험 많이 들어나. 아, 나 이제 지겹다. 지겨워 동막. 아, 동막은 진짜 더럽다. 뭔가 좀 어? 느낌이. 근데 이게 세계 몇 대 갯벌이라잖아요. 예? 예. 네. 세계 몇 대 갯벌이래요. 냄새나는데? 가격. 오, 저봐. 오. 어, 뭐야, 공격해. 아, 새우깡. 아, 대박.
공격한다. 와, 진짜 대박이다. 체육관 매너라. 가까이 가보자. 가까이 가보자. 이런 거 찍네. 우와, 다 가져. 와, 다 가져갔어. 순삭됐어, 순삭. 화내고 있어, 쟤네. 어떻어, 더 달래, 더 달래, 더 달래. 고유가 시대에 오토바이를 타야 하는 이유. 기름 넣고 84.1km를 탔는데 연비가 53.2km. 15년식 그랜드 필라노 연비. 83km 탄 거죠? 53km. 자, 83km를 탔는데 기름 넣고 83km를 탔는데 기름이 하나도 안 달았어. 깜빡이 끄세요. 야, 전기차 안 부럽다.